어린이들이 영어 미술을 배워야 하는 이유 6가지와 이 어린이들을 지도할 선생님들에게 어떤 형태의 영어 미술 지도자 강좌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. Welcome to Art Kiddo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어린이들은 왜 영어 미술을 배워야 하는지, 또 이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형태의 영어 미술 과정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영어 미술에 대해서 또 다른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. 아직도 아트키도를 구독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, 알람 설정, 벨 모양을 누르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See you next time. Bye bye.